내년 1월부터 수원과 용인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 협의회를 구성한 각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리고 시민단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효순 기자가 현재의 추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도시는 내년 특례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4개 도시는 특례시 법안 공포 직후부터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한사무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8개월여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례시 사무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나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치권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개 도시만 합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고요. 국회의원들 18분이면 사실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권한 확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난달 말에는 전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 조직도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포럼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특례시를 적극 알리는 한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등 사회 공통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변 도시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특례시 준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최근 시민들이 특례시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온라인 토론과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조직인 수원특례시참여본부는 SNS를 비롯한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특례시 정책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알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특례 사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시의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할 생각입니다. 수원시는 또 별도의 특례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의견 취합에 들어갔습니다. 특례시 출범까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시민들의 특례 요구가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특례시 지정 지자체들의 최우선 과제는 출범 전까지 실제 특례 권한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특례시가 발굴한 공동특례사무는 421건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광역지자체의 사무입니다. 특히 수원과 용인, 고양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재정특례를 경기도와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행정특례에 해당하는 이양사무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입니다.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로 구성된 특례시 협의회가 공동 발굴한 이양 대상 사무는 421건에 달합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 절차 간소화, 그리고 지역 특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 부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양 대상 사무 가운데 84건은 공동 용역으로, 73건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무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광역지자체의 사무입니다. 때문에 특례시와 광역시 간 조율이 최대 관건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무 조정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4개 특례시가 발굴한 단위 사무 가운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 권한 등 현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내줘야 하는 광역시 입장에서는 특례시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될 경우 일괄적인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특례보다 더 핵심인 재정특례 확보는 갈 길이 더 멉니다.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넘겨받더라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지만 수원과 용인, 고양 등 특례시가 세 곳이나 포함된 경기도의 경우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관련법 부대 의견에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재정 특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에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정 특례를 논의를 하다 보면 특례 시장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은 출범 예정인 특례시들로만 구성된 협의체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지자체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설득력을 얻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